사장이 직접 와서 법을 뭐라고 써있는지 더블이긴 한데 곱하기 이렇게 누가 되나 했는데 저기 광고하는 거 보니까 더블 더블이 대놓고 나와 신제품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맛있겠다. 치즈가 두 개나 있어. 치즈스틱 추가 200원. 아이스크림 해갖고 2,800원. 예. 있는데 아이스크림만 먹고 가려고요. 많다 많아. 맛있겠다. 짠. 그럼 치즈스틱부터 먹어야지. 예. 라면 국룰이지. 라면하고 우유랑 초코우유 그리고 사이다 햄버거. 예.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은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사온 더블더블이라는 햄버거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새벽이고요. 생리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우울해하고 있다가 감정 추스리고 맛난 거 맛 먹으려고요. 맛도 두 배, 양도 두 배, 더블더블. 그거 한번 X2 곱하기 2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식어서 좀 맛이 없을 텐데 그래도 전 식은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할 때 먹는 거는 좀 틀리지만 그래도 만나게 차가운 것도 좋아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오리지널 빅불버거라고 써있는 1호고 제품인건지 빅불버거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름은 더블버거라고 열어보니까 비주얼은 나쁘지가 않네요. 그쵸? 양상추에 치즈에 고기 패티 두 개 케첩 들어간 것 같고요. 피클도 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봐야겠어. 버터번 아니고 햄버거 빵이에요, 이거는. 버터번 좋아하는데 그냥 안 바꿨어. 소스 때문에 약간 젖어있다 해야 되나? 축축함? 약간 눅눅함은 있어. 근데 원래 롯데리아 좋아하는 게 이렇게 빵이 약간 폭신해서 좋아하거든요. 마요네즈 범벅 바른 양파 있는 것 같고 피클도 있는 것 같은데 치즈 맛이 확실히 많이 난다. 치즈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더 짜증나. 옆에도 한 입. 맛있어. 안에 보자. 그러네. 피클 맞네. 피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그쵸. 패티가 두 개인데, 햄버거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맛, 향이 아니라 맛? 고기 패티 특유의 맛이 있는데, 달리 쳐져가지고. 진짜 좋네요. 마요네즈 상추보다는, 안상추보다는, 뭔가 뭐라 해야 되냐. 양상추? 이런 거 넣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죄송해요. 이것도 양상추지, 참. 댕냐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맛있어. 근데 고기 가득. 햄버거 반 고기야. 케첩 써있어서 좋아요. 케첩 없는 햄버거는 잘 뿌려야 되는데. 그냥 케첩이 없어. 아, 있어서 좋아. 백클린 줄 알았는데 양배추였어. 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빵을 보내보면은 나오겠죠? 빵 보내. 피클이 있긴 있는데 완전 조만하게 있네요. 그쵸? 여튼 아 생각났다. 양배추보다 아 양상추보다는 양배추 같은 거 넣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양상추 맛이 조금 아쉬워. 양배추가 더 맛있을 것 같아. 한 입에 저어먹기 힘든 맛이에요. 사이다랑
같이 먹어야 돼? 갖고 왔는데? 케첩 맛이 좀 강해요. 어린이들 좋아할 만한 맛. 소금이나 어린이? 양상추가 애매해. 치즈도 치즈맛 되게 많은 부분 치즈맛 잘라서 좋아. 양상추 빼고 아쉬운 맛은 아니에요. 맛있어요. 오늘도 만족. 짭짤해. 치즈가 역시 최고야. 그리고 고기 많은 거. 패티 많은 거. 맛있죠.